안녕하십니까. 24년 6월 17일 월요일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오늘 네, 일주일 반갑습니다. 동안 또 모두 네. 건강 챙기시고 모두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은 주로 조선일보 주요 기사와 사설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에 한겨레 신문에 나 있는 예. 주요 기사와 사설을 예. 유영선 유튜브께서 읽어주시고 사설은 유튜브 유기관 두 예. 합동 방송으로 오늘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방금 유기관 유튜브께서 조선일보 또 반대 한겨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수지 또는 진보지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신 건데 생각을 하시죠. 예, 그 언론사들이야 뭐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다 불편부당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예. 나라를 걱정하고 저희는 중립입니다. 좋은 기사들을 예. 잘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쭉 조선일보를 소개했으니까 예. 이번에는 한겨레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탑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어제 날짜. 예, 어제 날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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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 이거, 이게. 의대증원.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의대증원 맞서는 게 생명보다 중요하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렇죠.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소제목은 의협 집단 휴진 불참 선언, 홍승봉 교수, 인력난에 뇌전증 수술 40%도 못해. 뇌전증 수술이요. 사직, 휴진, 중증 환자의 사형 선고, 의사 많아 사람 죽는 나라는 없어. 라는 소제목입니다. 네.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홍승봉 교수는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로서 16일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전국 18개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집단 사직, 휴진은 후배 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2025년 1509명의 의대 증원 문제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의사 수가 지금보다 1%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나? 라면서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죽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많다고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0년 뒤에 활동할 의사가 느는 걸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 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뇌전증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신체 경련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홍 위원장은 일상생활 중 뇌전증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끓는 물에 손가락을 잃고 계단에 굴러 골절되는 등 다치는 일상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매일 보는 의사로서 의료 공백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3면으로 이어질 텐데
김윤주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상속세 30%로 인하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부자 감세에 군부를 떼는 것이다 라는 타이틀을 걸었군요. 고소득층 표심 얻으려는 듯. 고소득층이 숫자가 많은가요? 적지요. 저소득층이 훨씬 숫자가 그러면, 많죠. 예. 표가 많으면 저소득층이 많지. 그렇죠. 그렇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OECD 평균 수준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이라고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억 원을 훌쩍 웃돌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소득층 표심을 얻기 위해 상속세제 개편 추진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 세율 인하 외에도 유산 취득세 도입은 물론 상속세 폐지가 전제되는 자본 이득세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유산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제도이며 자본 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가업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이 높은 경우에만 종부세를 존치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 따라 붙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성 실장이 폐지 내지 완화를 언급한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는 자산가나 주식시장 큰손, 연간 주식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 투자자를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구상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여당이 군부를 지핀 방안입니다.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 실장 발언이 다음날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서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 재정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뒤에 7월 이후 결정 예정입니다. 성 실장 구상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에 마련해 주력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종부세 개편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지 장날의 엄지원 새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읽어드릴 것은 우리 유기한 유튜버께서 사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버 유기한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사설입니다. 예, 2월 17일 월요일 날짜입니다. 생명보다 의사 증원 반대가 중하냐는 의대
교수의 쓴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시작하는 무기한 시즌에 전체 진료 교수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은 2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서울 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등 집단 휴진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불모로 삼지 말라는 환자의 가족들의 절규가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서울대학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는 16일 휴진 첫 주 동안 참여할 교수가 300명이 500명이 넘어 수술실 가동률이 평상시의 3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공의들과 집단행동으로 수술실 가족들이 60%나 떨어졌는데 이보다 절반이나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표가 환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덕스럽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합니다. 교수들의 눈에 환자의 고통은 안 보이고 전공의들의 미래만 걱정되는가? 이러니 환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에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나마 의료계 집단 휴진에 불참을 선언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어 의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분만병원 의원협회 소속 140여 곳의 120여 곳에서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상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 소아정신과도 정부의 낮은 수가 정책 등에 불만을 폈던 진료과입니다. 그럼에도 차마 환자를 외면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휴진일인 18일 내일입니다. 마초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원으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우성된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도 집단 휴진 불참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홍순봉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동료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전공의들이 향해서도 10년 뒤에 활동할 1,500명 의사 증가를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 명의 중증 환자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의료계는 이런 의사들 덕분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온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이런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뭐 또 읽을까요? 이거를? 제2 통신. 아, 예. 요 한 가지만 읽고. 한 가지 더 읽을까요? 예. 제2. 이거 이게 이나겠네. 예, 그럴까요? 네. 네. 자, 이제 사설을 한 꼭지 읽어드렸는데, 유교한 유튜버에 이어서 저 유영선 유튜버가 사설을 다시 두 번째 꼭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설입니다. 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예.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회의록과 결정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 사실만 간단히 알려줄 뿐 조사 내용과 논의 판단 과정을 담은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72초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이번 결정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요구했네요. 실제로 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종결을 결정했습니다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서 그런 결론을 낸 것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지난 10일 간단한 구두 브리핑으로 무혐의 결정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자료 한 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김 여사에게 청탁의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선 수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 여사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신고 반환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했는지도 조사가 필수입니다. 불이행했다면 위법이고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권익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는데 도리어 봐주기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처분을 놓고 권익위원회의 내부의 결론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면죄부 결정은 한 표 차이로 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권익위원회는 기관의 통일된 입장인 양 무혐의 결론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금품은 배우자가 받으면 무사하다는 탈법적 인식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을 권익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나? 권익위원회 조사 조정은 공개가 원칙으로 권익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에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법에 국가안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 등이 아닌 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상 사설을 낭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현미철 사람 한번 예, 선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 현미철. 예. 예. 쌀눈이 살아있는 아빠 현미 쌀. 네. 즉석 도종. 네. 내 몸 안에 최고의 선물. 영양의 보고인 현미. 예. 우리는 지금껏 맛 하나 때문에 쌀눈 예. 영양분 66% 미강 영양분 29% 모두 깎아 버리고 예. 찌꺼기 같은 백미 탄수화물 5%를 섭취해 오면서 결국 예.
내 몸과 혈관에 독이 되는 흰쌀로 성인병의 온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7시간 예. 지나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심선화 박사. 5일이 지나면 포면 산화로 인하여 영양분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황성수 박사. 예. 아, 예. 박사. 15일이 지나면 영양분과 수분이 증발하면서 완전 산패됩니다. 농촌진흥청 박종욱 박사. 아, 자녀에게 흰쌀밥을 주는 것은 지약이다. 사회운동가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혈맺은 사람들 주식회사 아빠의 현미는 국내산 벼를 3분도로 즉석 도정하여 산화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500g 단위로 진공 포장을 의무화하였으며 기존의 환묘한 차별화된 부드럽고 예. 구수하여 소화가 잘 되는 영양 가득한 현미입니다. 이 구매는 031-427-5245 031-427-5245입니다. 택배는 1811부터 6270 이렇게 있어요. 저는 매일 제가 10년간 변비와 현미식 변비와 피부병으로 고생을 10년간 예, 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현미식으로 완치되어서 작년 12월 29일 아침마당 쌍쌍파티에 출연하고 예. 6시 내 고향에 출연도 했습니다. 예. 그때 같이 간 분이 유튜버 이용선입니다. 아, 예, 오늘 같이 또 방송을 합니다. 예, 이렇게 무덥게 예. 나오는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예.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이 순수한 열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하는 국민이 의미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예, 전 세계인들도 물론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분들을 한해서 말씀드리고 또 밀을 주식으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밀, 그렇죠. 통곡식을 예. 주식으로 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기한 유튜버의 한 시민 유튜버의 이 순수한 생각이 사실은 지금 의사 정원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이런 문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더 사실은 의사의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아예 그대로 가야 하느냐, 늘리는 것이 좋다, 아니다. 지금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하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 개개인이 건강하면 건강. 예. 의료보험도 국가 예산도 적게 들고. 또 병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국민들이 오히려 건강하면 네. 그러면 저는 5년 전에 병원에 가고 지금 한 번도 안 갔어요. 나 같으면 자 보십시오. 의사들 다 굶어 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각자 건강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식생활을 개선하고 생활의 습관을 바꾸고 네. 국민들이 또 운동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든가 병원에 가서도요 운동하란 말 그렇게 별로 안 해요. 그냥 슬쩍 흘려버려요. 그리고 무슨 약을 드세요, 무슨 주사를 맞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뭐 의료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병명은 새롭게 계속 수만 가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합니다. 그 의사분들이라든가 그 의료계에서 많이 종사하시는 귀한 처방전만 띄워주면 그만 아닙니까, 의사님. 높은 수준의 그 인적 자원들이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좋은 두뇌를 120% 활용해서 나라 발전과 환경과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제 그만. 이제 저 열을 나서 좀 낮춰야 됐으니까 홍 씨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홍 씨 부릅시다. 가사 나오는 거 찾았어요. 자, 홍 씨를 한번 부릅시다. 아,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소리가 나훈아의 홍씨 자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약간 흥분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난다.
시가여이며 생각한다. 전주가 이리 길으네 또. 전주가 굉장히 기네요. 예. 이 노래 또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잘 부르시잖아요. 그게 좀 부르세요. 자, 나갑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은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겨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 그리운다. 누에 누워도 아프지도 않겠지만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아, 가사가 좋네요. 엄마 생각나죠?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정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젖가슴을 내주듯 모든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인들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사랑 아닙니까? 생각이 난다. 황새가 울리면 홍시가 열리면 내가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지금에도 돌아서서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바람을 쐬라. 안 먹으면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지쳐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이상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신난다. 예. 잘 제대로 박자를 못 맞춰서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노래가 엉터리 없는 노래인 것 같지만은 그 중심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문을 읽고 나서 흥분을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시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저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성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남성 위주의 시대가 아니고 여성 위주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덮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 오늘 예, 수고, 방송을 마치도록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웃음으로 또 마무리해야죠.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세요. 긍정입니다. 건강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박수.